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아침 9월 10일 아침 증시 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만 어제 그제 너무 떨어져서 네. 오늘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제는 좀 옵션만기라서 좀 아쉬웠던 게 아까 이한영 본부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관 투자들 좀 만기 때문에 좀 물량을 많이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사실 이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뭐 네이버 제외하면 사실상 또 순매수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특정 종목이 좀 팔았던 것 같고 실제 옵션 만기로 인해서 매도를 한 주체는 저는 좀 금융 투자로 보고 있거든요. 금융 투자 쪽에서 어제 기관들이 1조 넘게 팔았거든요, 주식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회성 물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오늘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8시 59분이니까요. 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그냥 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정이 뭐 별로 없어서 네. 물한 잔만 목이 네, 물한잔 네, 제가 물한잔 목이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야, 근데 우리 염이사께서 이제 목이 메이는 거 보니까 약간 뭐랄까 이 장세는 좀 다와가는 것 같다는 아쉽습니까? 그런가요? 네. 따뜻한 물좀 드리면 좋겠는데. 네. 아, 이제 예, 이제 시작하겠네요. 9시가 이제 네. 됐고요. 현재 지수가 예상 지수로는 플러스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닥은 거의 안 빠졌거든요. 거의 보합권. 코스닥 뭐 지수가 먼저 코스닥 그 200인가요? 코스닥은 거의 뭐 플러스에 지수 대표 코스닥 150 150 아 코스닥 150 그 네. 플러스 났더만 아 그래요? 예. 네. 그내 거래소에서 정관가를 봤지. 왜냐면 이제 2차전지 소재주가 워낙 강한데 시총이 되게 커요. 또 그쪽 섹터들이 그래서 좀 영향 줬던 것 같고 일단 오늘 혹 이제 지수 나오는데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복원하는 과정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좀 강세로 좀 일단 출발은 해줬고 가장 관심사가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반등하느냐인데 네이버는 지금 예, 반등하네요. 네이버는 그 살짝, 0.75% 지금 예. 40만 원 회복됐고 카카오도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일단 낙폭은 오늘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카카오도 거의 같습니다. 예.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일단 출발 좋고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좀 모처럼 반등한 게 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일단 3% 정도 오르면서 가장 이제 좋은 출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전자가 일단 오늘 한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오늘 출발이 되게 양호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강보합인데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크래프톤이 좀 마이너스 2.7% 정도 주가 좀 빠지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그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보호해수 나와요. 예, 풀린 날이군요. 90한 6만 주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네네네. 물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카카오뱅크 조금 빠지고 있고 뭐 금호석유 정도 이렇게 좀 밀리고 있고 대부분은 다 견조한데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업종에서는 뭐 아무래도 오늘은 좀 조선 업종이 출발은 좀 그래도 좋아요. 가장 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하고 한국조선 네.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들 출발이 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뭐 바이오에 뭐 개별 기업들 아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테스나라든가 뭐 넷패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도 1%, TCK도 한 1.3%.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좀 오히려 올랐는데 오늘은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게임주가 오늘 또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펄어비스, 위메이드. 왜냐면 중국에서 그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판호 발급 당분간 중단한다. 그런 얘기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아까 기사 찾아보니까 중단은 아니고 좀 네. 속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무마하는 발언도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불편한 거죠. 일단 계속 게임 규제 중국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펄어비스 다 지금 주가가 좀안 좋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 게 시장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플러스 1포인트 정도
계속 좀 반등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오늘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상 외국인들이 어제 뭐 이어서 오늘도 일단 매도는 하고 있는데 한 4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파는 거는 여전히 그 서비스업 카카오 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 네. 전기전자 일부 좀 팔고 있고요. 88억 정도 제약 그다음에 화학업 쪽 외국인들 수급은 일단 오전장에는 여전히 좀 매도가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어제 대량 매도했던 기관들은 이제 다시 지금 오늘 순매수하면서 특히 전기전자 위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네. 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뭐 일단 시장이 어제 뭐 굉장히 흔들리는 가운데 좀 매수를 했는데 일단 오늘도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개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시장이 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선 좀 사도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은 좀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의약품하고 철강금속 업종이 여전히 좋은데 어제 사실 그 알루미늄 주가 많이 빠졌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알루미늄 관련주가 일부 반등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이제 대표 철강 기업들도 일단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 두나무 관련주라든가 또 창투사 이쪽 관련 기업들이 좀 오늘 반등하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도 일단 반등했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보다 플러스 반전해서 네. 일단 오늘은 충격에선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리고 그 항공주들도 어제 미국에서 항공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주항공이 지금 10%나 좀 올랐거든요. 에이? 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주항공 한번 네. 방송 계속하세요. 네.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네. 저라도 뭐 이런 거라도 도와야 하는 거예요. 뭐 특히 하는 일도 없는데 네. 이런 거라도 사실성인 해야지. 네. 제주항공이라. 네. 아무튼 오늘 미국의 항공주가 급등하면서 네. 항공주 전체적으로 좀 출발은 다 네.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뭐 건설주, 여행주,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 일제히 지금 반등하면서 네. 분위기들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크래프톤 좀 빠졌지만 네. 뭐 그쪽 관련된 창투사들은 괜찮은 분위기고 또 중국 이제 어떤 규제 이슈 때문에 빠졌던 오늘 엔터주도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빠지는 기업들은 게임주는 아무튼 오늘 좀 안 좋아요. 그 중국 좀 규제 리스크 때문에 게임 업종이 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일부 뭐 그 2차 전지 소재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섹터들은 거의 오늘은 좀 골고루 반등을 하면서 일단 오전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주항공 찾으셨어요? 아니, 찾긴 찾았는데 네. 이런 것만 뜨는데 뭐야 이게? 뭐 한번 읽어줄까? 제주항공 추석 선물용 항공권 기프티콘 할인 편도 일반석 49,000원. 뭐 VJ 특공대 준비하세요 요즘. 왜 아니, 그런 거에다가 뭐 백신 접종 예약자 최대 25,000원 할인다 하고 뭐 이런. 아니 아까 뭐 감자 뭐 유중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이런 거라도 뭐. 그런 것도 잘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것도 이게 네. 이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 있네. 아 오늘 권리락했네요. 권리락. 아, 그러네. 네, 권리락. 아유, 권리락이구만. 요즘 좀 뭐 부동산 나가세요? 복덕방 쪽에 좀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장도 하도 안 좋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망가져야 우리 저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침이라도 조금 이게 네? 그 감자에서 거래 정지당했는데 아, 그러네. 오늘 이제 재거래되니까 재거래되는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좀 항공주 좋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아유, 것 같아. 나 원래 이런 성격 아닌 거 알잖아. 어떻게 하겠냐 씨. 자, 그래서 자. 오늘 일단 현재 지수는 3,130포인트 네. 14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1,038포인트 플러스 3포인트 정도 근데 일단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가 좀 살아나고 있어서 좀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조선, 항공 이쪽 두 개 섹터가 일단 시장에선 가장 강하게 좀 네.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가장 세턴 이제 주도 업종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이쪽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예. 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좀 걱정했는데 예. 우리는 그래도 좀 네, 괜찮네요. 예. 네.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봤는데 어제 뭐 대만도 오르고
사실 뭐 중국도 나쁘지 않았고 인도는 뭐 요새 사상 최고가고 일본 니케이도 막 달려가거든요. 인도 엄청 좋아 지금. 네. 인도 좋아요? 인도 엄청 좋아. 인도도 좋고 마인드라 뭐 이런 사야 되나. 인도 엄청 좋아. 그 유독 한국만 지금 아시아에서도 유독 약해요. 홍콩 그 관련된 이제 그 지수하고 한국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아니 그것도 나를 이런 거야. 그 뭐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아니 물론 네이버 카카오 규제해야죠. 아 사실 금융당국에서 해야 될 일 했다라는 입장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니 뭐 어떻게 규제 없이 어떤 산업을 그냥 계속 놔둡니까. 그러나 이제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이야. 아 중국에서 저렇게 막 후드로 패고 있는데 우리가 슬쩍 하면은 초록이 동색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인터벌을 두고 네. 메시지를 좀 주면서 네. 아니 중국이 계속 시리즈로 내는데 거기에 우리가 쑥 끼어들 필요는 뭐가 있냐 이거지. 타이밍이 좀 잘못됐다. 아니, 정책적 아니 하는 것 자체는 뭐 예, 논의할 부분이 있지.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이게 적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은 좀 있지. 자, 그러면 또 우리 리포트들 좀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일단 일정은 사실 일정은 별거 없고요. 오늘 그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사실 상장한 기업 중에 YM텍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엄청나게 몰렸는데 이게 그 전기차 충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 이번에 상장했어요? 지금 오늘 상장이에요. 아, 이미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정 소개할 때 그래서 이게 28,000원의 공모가인데 네. 지금 주가가 65,000원이니까 아마 오늘 좀 따상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25,000원이 공모가인데 28,000원 공모가가 그럼 이미 따블로 넘었고 네. 뭐 YM텍이란 기업이 복덕방 사장님 진짜 가만히 계세요. 젊은 종목들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네. 아, 어차피 뭐, 나 뭐 사지도 않았어. 사지도 않을 거니까 뭐. 네. 근데 네. 이거는 아마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쟁률이 3,000대 1이 넘어가지고. 아, 그래요? 물량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왜냐면 2차 전지만 이제 붙으면 요새 좀 흥행이 좀 성공하다 보니까 네. 좀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KB증권의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뭐 간단히 적어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적어준 것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고용지표 발표 후에 증시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구조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그때 임금 인상, 그러니까 임금이 좀 올라갔잖아요. 예, 소득 그이 올라가면서 이게 좀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좀 내려가질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인플레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게 ISM 이번에 제조업 지표 중에서 지불 가격 지수라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4개월 정도 선행을 한대요. 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크게 꺾여버렸어요. 최근에. 예. 그러면은 결국엔 물가 지수에 좀 선행하는 지표니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인플레를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어제 적어준 자료 중에서 요새 그 중국의 석탄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석탄 가격 속 좀 수혜주 찾아보자 이런 좀 내용도 있는데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환경 규제하다 보니까 철강 지금 감산하라고 하니까 석탄 당연히 줄어들겠죠. 거기 들어가는 수요가. 그리고 호주하고 중국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호주에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산 석탄 수입 감소 이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발전의 6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그렇죠.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석탄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면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그 이런 석유화학 회사들이 있어요, 중국에. 이 회사들이 이제 감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한국의 경쟁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VC 만드는 업체들, 이게 건설, 건자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PVC가. 근데 네. 이걸 석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 수혜주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ECH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에폭시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를 에폭시로 만들거든요. 네. 이 에폭시를 또 ECH로 만들어요. 근데 이 ECH를 역시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석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전체의 중국이 20%나 차지를 해요. 석탄도 은근히 쓰인 데가 많네요. 네, 많아요. 예. 석탄을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거든요. 네. 이 메탄올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되게 많이 만듭니다, 사실. 그리고 초산이라고 있어요, AA. 초산? 예, 초산. 요거는 메탄올로 만드는 거거든요. 초산도. 네네. 예. 근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초산이 옛날에 그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초산? 초산? 네. 초산 뭐 초산 폭탄 테러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염산인가? 염산. 어르신 오늘. 뭐 초산을 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도대체? 네. 하여튼 초산. 아파, 아파서 그런 거야. 어디가요, 또 왜? 아, 또 왜 또. 아니, 마음이 안 아프냐, 지금. 솔직히. 아, 또. 아이. 아, 마음이 아프셔서? 네. 아프지. 근데, 어제 내 거래소 가서, 아, 막, 완전히 내가 그. 아, 충격받으셨구나. 아니, 선녀들이라고 있잖아. 아니, 또 스포라 그러네, 이게 또. 있잖아. 전 누구야? 전현무. 예. 네. 전현무 씨 하는 거 있어. 선을 거기서. 넘은 녀석들? 네. 아, 네. 거기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네. 그 이제 증권 역사 쫙 이렇게. 하는데, 와, 거래소. 사실 증권회사 직원이 뭐 거래소 갈 일이 있나 뭐. 그죠? 네. 옛날에 시장 대리인하고 플로어가 있었거든. 네네네. 네. 그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처음 가서 이렇게 역사가 나고 쫙 보니까. 야, 진짜 좀, 어? 감회가 좀 그렇더라고. 네네네네. 그때 한참 IMF 할 때 아니었나요? 그때면? 그러니까 끝났대. 그게 IMF 때 하필 1997년 8월 30몇일, 20몇일인가 그 전광판이 수돕돼 있더라고. 그때부터 자동화가 됐대요. 그때 전광판 이름이 수기 뭐 입력 뭐 전광판 저로 돼 있는데 태반이 없어 그 전광판에 있는 주식 중에 그죠, 지금. 그때 부도난 기업이 수두룩했죠 진짜. 네. 당시에. 네. 아,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한 100만 원씩 사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생활도 바쁘고 어쩌고 하다가 까먹고 해갖고 그냥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쳐요. 그럼 그거는 누가 찾아주나? 거기 이제 상속권자가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예. 그 상속권자는 모르고 이제 그 모르면은 그게 네. 원래 이제 금융회사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그 찾아서 주는 의무가 있거든. 그 증권회사에서 그 금융회사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금융회사 위탁자 계좌에 있을 예, 거 아니야.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상속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네. 일괄 조회하는 게 있어. 그 금융연합회인가 뭐 거기 가면은 전산으로 다 돼요. 전산으로 쫙 네. 이제 우리 아버님 그래서 아유 아버님께서 이런 주식도 갖고 계셨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네. 근데 못 찾아주면 아마 그게 국고한 순간 어디 뭐 되든가 뭐 그럴 걸. 아 나라로 들어가요? 막 끝까지 못 찾아주면. 아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아니야 농담할 때가 아니다. 지금 또 또 네. 약간 좀 화날라 그러니까. 아 왜? 왜? 아니요 아직 괜찮아요. 집중해.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에 거의 보고서엔 있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번 찾으셔가지고 기업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사실 조선주가 강하긴 한데 KB증권의 이제 정동희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이 3천만 톤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8월까지 1,060척으로 작년 대비해서 66% 작년에 638척 발주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1, 8월 기준으로 지금 한국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작년에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올해 작년이 22.1% 근데 올해가 지금 44.9%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한 거죠 사실은. 그 중국과 일본은 점유율이 이제 꺾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올해 좀 수준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한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시장 점유율이 94.7%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52.4%를 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조선가도 지난해 11월 125포인트에서 지금 146포인트까지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아마 이런 좀 요인들 때문에 오늘 좀 조선주도 네. 주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황민성 애널리스트가 어제 아마 보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네. 미국의 그 오스틴 옆에 테일러시라고 테일러? 네, 30분 거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안 네, 멀어요. 오스틴에 이미 네. 공장이 있고 있어요. 이제 테일러에 짓는다.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막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거기서 이제 근데 아마 테일러시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원을 해주기로 네, 그러니까 20년간 재산세를 환급해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나 봐요. 90% 가까이 준다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래서 총 아마 금액으로는 40억 불 정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40억 불? 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반도체 프로젝트에 520억 불이 지원이 된대요. 전체 미국에. 근데 그 중에 한 40억 불 정도가 이쪽에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아, 그 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환급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환급해 예, 주는 걸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사주라는 돈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쓰신 건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가 비메모리 공장, 파운드리 공장인데 네. 비메모리는 메모리는 공장 짓고 정해진 스펙으로 그냥 만들어 내면 되는데 범용 제품인데 비메모리는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거 증설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미국 기업들 수주를 받은 거 아니냐. 요런 또 추정도 지금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 수주도 안 받고 이런 20조짜리 투자를 그냥 짓긴 좀 어렵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지으라고 해도. 그래서 아마 관련 기업들 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뭐 재산세니 뭐 세금 깎아주는 게 번 거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예. 재산에 대해서 깎아주든가. 재산세 환급. 아니, 뭐 세금 예, 깎아주면 뭐해, 못 벌게 하면. 예. 그 물건을 줘야지, 물량을 줘야지. 예. 예? 일거리를 줘야지 무슨 세금이 예. 있지. 잘해야 됩니다, 미국. 예. 그럼 뭐 정규 직원도 1200명 이상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고요. 해야 된다고. 거기가 인구가 몇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되게 작은 미국 사람들 삼성 다닌다 그러면 진짜 A급이지. 그래요? 그럼 완전 A급이야. 아. 어디 다녀? 삼성. 그러면 와. 어디 다녀? 3%. 자. 그래서 어쨌든 수주가 뭐 수준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파운드리를 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실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의견 목표가 10만 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LG전자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그 KB증권의 김동훈 이창민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긴 썼어요. 근데 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그 마감 시황하실 때도 그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애플카 부품 공급망 윤곽이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이 네, 네. 그 일단 자동차 업체하고 협력 안 하고 폭스콘 모델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고 위탁은 맡기겠죠. 설계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이용해서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제 아이폰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견적 요청서를 발송을 했는데 일단 애플과 핵심 부품의 공급망이 점차 윤곽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게 예전에 그 2007년도에 첫 아이폰 공개 이전에 나타났던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황 자체. 그래서 3, 4년 후에 애플카가 공개될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2024년 아니면 25년경 아마 그때쯤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처럼 애플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주동권을 애플이 가져가고 그리고 검증된 업체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LG, 삼성, SK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을까. 뭐 3사 이미 다 검증된 업체들이니까 예상을 했고 부품은 LG전자, LG 이노텍이 좀 걸 거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애플하고 또 LG 그룹이 또 사이가 좀 네. 좋은 그때 김지산 애널리스트 오셔가지고 얘기 다 했거든요. 네, 맞아요. LG랑 친하다고? 네, 네. LG랑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카메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전장 네, 이런 것들 다 LG로 갈 수밖에 없다. 본인도 LG랑 또 친하잖아. LG 윙폰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 LG랑 친하니까 LG가 애플이랑 친하니까 애플도 나를 친하다. 애플카도 네. 애플카도 나의 분석의 여역이야 이렇게 네. 얘기한 거지. 아, 네. 얘기해줬는데 이거.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지금 6% 지금 주가 급등하는 것 같아요. LG가? LG 전자가 오늘 6% 오르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또한 3% 가까이 올랐고요. 예,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아, 대조되네. 현대차는 마이너스 500만. 예, 현대차는. 아, 그래요? 아, 에코프로비엠은 또 오늘 또 올라가네. 7.5%. 7.6% 올랐어요. 아니 어제 올랐어야 될 게 어제 6%밖에 안 올랐거든. 예. 6% 밖에요? 아니 어제 대형 수신 10조잖아요. 10조. 10조. 아. 어제 얘기했잖아. 10조인데 6%밖에 안 오릅니까? 아 어제라도 살 걸. 아니 방송 좀. 네. 아니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건 나만 좋게 중심을 잡아야지. 메인 앵커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저예요?
오늘은 이제 뭐 LG전자도 좋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이 사실 이제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네이버 정말 많이 사셨거든요. 최근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데이터 보니까 그 가장 많이 산 거 1, 2등이 거의 카카오 네이버더라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들 사셨어요. 이번 주에 많이 사셨다고요? 네, 많이 샀어요. 떨어진 어제 1등, 그제? 2등이 카카오 네이버. 우리 그렇게 팔았는데 그걸 누가 샀겠어? 우리가 샀겠지. 네, 아.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오늘 일단 다행히 네이버가 3%, 카카오는 2% 반등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일단은 조금 지지력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되게 안정돼 있어요. 오늘은 코스피가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좀 못 오르는 게 좀 아쉬워요. 현대차가 지금 예, 힘이 좀 없는 게 좀 아쉽고 예, 근데 다른 기업들이 좀 방어해주면서 증시는 일단 플러스권 유지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휴.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니까. 아니, 아까 내가 있잖아. 이한영 부부장한테 질문하면서 야 연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없다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 없었어. 이거 하나 안 걸렸대요. 야, 은근히 저랑 같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합니까? 어떻게 이 종목을 한 번도 안 사고 아니 그 신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딱 했더니 나도 걸렸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나랑 없는데 안 걸렸네 이런 사람 꽤 많더라고. 야 주식 특이하게 하시네. 다 뭘 사, 우리 도대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들끼리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큰 길 말고 KMW 뒷골목 같은데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데가 또 맛집이 쏠쏠하거든요. 특이하네. 자. 오늘 레포트는 다 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이런 뉴스들까지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빨간색 보면서 보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더 낫네요. 자, 우리 걱정했는데 한, 네, 한 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오시나요, 박세기 전무님? 아니, 나 일단 와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오기는 오는데 자가격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와봐야 좀. 결정이 아, 자가격리 아마 자기는 이제 자가격리 안 해도 될 거라고 확신하시던데 그건 이제 나라 결정이니까 뭐.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탠바이 하세요. 아니 지금 많은 좀 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염 이사님 등등하고 박색 전무님만 기다려요 지금 언제 오시냐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좀, 원팀이잖아. 네. 원팀.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